오늘은 돼지고기 한덩어리를 끓여서 올 폼에 담은 김장김치 제육볶음을 하는 거예요. 김장김치하고 집에 지금 양파가 수두룩한데 양파를 밑에 바닥에다 깔고 김장김치를 네 포기를 같이 깔았어요. 그리고 팽이버섯하고 또 밭에서 딴 파프리카,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김치 맵지 않은 제육볶음을 하는데, 제일 중요한 것은 소스에서 이렇게 설탕 약간 넣고 굴소스하고 참치액젓 간장 넣고 마늘 생강 이렇게 넣고 후춧가루 좀 넣은 다음에 거기다 식초를 넣는 게 중요해요. 그럼 고급스러운 맛도 나면서 여름철에 피곤하지 않고 이게 산성 체질이 된 몸에 식초를 넣어줌으로써 알칼리성 체질로 좀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축축 늘어질 때, 다른 육류 고기를 먹으면 더 쳐져요. 그런데 여릴 때 식초를 좀 넣어서, 소스에다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지었을 때 엄청, 좋아요. 여기는 이제 붉은 고추도 좀 들어가고, 토마토도 들어가고, 야채, 밭에서 따온 모든 야채를 밑에 다 팽이버섯이랑 깔고, 이번 봄에 김장 담은, 돼지고기, 김장김치 배추 제육볶음을 좀 하는 중이에요. 아, 맛있겠죠? 이거 이제 익은 다음에는 이제 이 소스를 부을 건데요. 식초 넣은 굴소스를 부을 건데요. 그다음에 이제 당면이나 떡볶이를 추가할 거예요. 그랬을 때는 이 김치 저 볶음이 밥에다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한 접시 담아서 떡볶이라든지 라면 사리를 넣든지 이랬을 때다 익은 다음에 넣었을 때는 이것이 한끼 밥이 식사가 되죠. 접시에 한 접시 담으면 골고루 영양 골고루 맞춰서 떡볶이를 넣으면은 떡볶이나 또는 뭐 라면 사리라든지 아니면 그 스파게티 면을 갖다 넣어도 좋아요. 그리고 당면을 넣어도 좋고 오늘은 나는 당면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. 아, 맛있는 김치 제육볶음이 되겠어요.